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두이노2 피삭 엔엠벳 강의의 정봉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세그먼트, FNE로도 잘 알려져 있는 7세그먼트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세그먼트가 뭔지 알아야겠죠? 7세그먼트는 안에 여러 개의 LED로 구성되어 있는 LED 어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LED 7개 혹은 8개 혹은 더 많이 그 이상이 들어가 있는 LED 어레이를 말하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FND의 경우에는 숫자 8을 표시하는 LED가 7개가 들어가 있어서 7세그먼트라고 합니다. 7세그먼트에는 제가 지금 그림으로 그려놓은 커먼 애노드 타입과 커먼 캐소드 타입이 있는데요. 두 가지 방식은 LED에 공통되는 핀이 다른 두 가지 방식입니다. 커먼 애노드 방식은 애노드, 즉 플러스 극이 공통이 되어서 캐소드 핀에 0이 써지면은 LED가 켜지는 방식이지만, 커먼 캐소드 방식은 마이너스가 되는 지점이 공통 핀이고 애노드 핀에 1을 써줘야 켜지는 방식입니다. 각각 구동하는 방식이 살짝 다르며 전용 드라이버 IC도 있는데 내부 구조도 살짝 다릅니다. 오늘은 그럼 우선 아두이노와 피삭 그리고 엠베드로 해서 FND의 숫자를 띄워보는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두이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FND는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러 개의 LED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LED 개수를 연결할 LED를 어레이로 선언해 줍니다. 저는 2, 3, 4, 5, 6, 7, 8번 핀까지 연결해 줬고, 사용할 LED의 개수는 7개이므로 그 부분도 같이 변수로 선언해 줍니다. 세그먼트 LED는 2, 3, 4, 5, 6, 7, 8까지 선언된 어레이고 LED의 개수는 7개입니다. 각각 모든 숫자를 키기 위해서는, 어떤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핀을 끄고 켜야 할지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미 테이블로 나와 있는 것이 많으니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이렇게 된다면 총 LED 7개를 켜기 위한 출력 핀으로 만드는 작업을 7번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번거로우므로 포문을 사용하여 출력 핀을 출력 모드로 설정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변수를 설정해 주고, A 값이 LED 개수보다 적을 때 까지 I 값을 증가시켜서 핀 모드를 선언해 줍니다. 출력을 이렇게 설정해줬으면 이제 FND의 값이 1부터 0에서 9까지 증가되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역시 반복문을 이용하여 짜면 쉽게 짤 수 있습니다. 0에서 9까지 총 10개니까 11 될 때까지 플러스 플러스 해주고, 문을 한 개 더 써서 LED보다 적을 때까지 확인을 하고 G값을 증가시켜줍니다. 그 뒤 방금 읽어온 값을, 증감시킨 값을
최초에 한 번씩 숫자가 올라가게 할 것이므로 이제 조를 딜레이를 줍니다. 그 뒤 업로드를 해주면 업로드를 해주게 되면 아두이노 아이디 잠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보드에 업로드 해주게 되면 업로딩 과정을 진행한 뒤 하드웨어를 연결해주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번부터 2, 3, 4, 5, 6, 7, 8, 9. 그리고 다시 0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이 무한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임베드에서 이 소스를, 같은 소스를 반복하여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엠베드에서는 마찬가지로 하던 것과 같이 단순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라이브러리와 새 파일을 만들어 준뒤 소스를 작성해 줍니다. 소스를 작성 완료하셨다면 컴파일하셔 업로드 해주시면 바로 동작이 될 겁니다. 업로드를 하고 하드웨어를 연결해 주면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포문에 전체 포문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0부터 9까지만 반복되고 리셋되면 0부터 9까지 다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반복문을 한 개 추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복문 추가하고 전체적으로 스스로 반복되는 거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엠베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피석으로 넘어가서 같은 예제 한번 시행시키는 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피석 개발 환경으로 넘어와서 새 프로젝트 생성해 준 뒤 핀을 7개 만들어줍니다. 전부 디지털 아웃풋 핀이며 스트롱 드라이버 보드로 HW 커넥션 푼 상태에서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그 뒤 핀들을 보시는 것처럼 매핑해주시면 됩니다. 매핑이 완료되면 소스코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핑 완료하셨다면 소스코드 창으로 넘어오셔서 소스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코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보드에 업로드 한 뒤 FND에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간격이 1초가 아닌 0.5초로 줬는데 조금 빠르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FND 구동은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